계시는데 저희가 그 건축 성능원에서 나름 그 요즘 현안이 되고 있는 그 공동주택 문제, 유지관리 문제 이거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에다가 이런 심각성을 좀 알리고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토론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발표하실 분들 또 토론하실 분들 지금 옆에 계시는데 제가 지금 모시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 마시고 끝까지 그죠? 그 토론에도 참가해 주시고 발제에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첫 순서로 우리 건축성능원이 이제 이 행사를 거의 주관했는데요. 우리 강구성 이사장님의 먼저 인사 말씀이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강구성 우리 이사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조금 비가 오고 불편하실 텐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 선진화방안 세미나를 주택도시대학원 오늘 비롯한 여러 관계기관과 같이 개최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여기 그 참석해 주신 그 단체장 그리고 또 발제해 주실 사실 그 소중한 고생 많이 하셔서 정리하셨을 텐데 또 이렇게 소중한 원고를 발표해 주실 발제자님 또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이신 토론자님을 모시고 오늘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공동주택 유지관리 산업을 선진화한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마치지 않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 분만 더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성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택도시대학원 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윤성원 원장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과학대 주택도시대학원 원장 맡고 있는 윤성원 교수입니다. 오늘 세미나 주최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건축성능원을 비롯한 유지관 학회, 협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최근 공동주택에서 지하주차장의 수해라든가 화재 등으로 인해서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 중요성이 특히 부각되는 시기에 오늘 이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 순서입니다. 축사를 한 분만 좀 모시는데요. 한국주택관리협회 조만현 회장님 모셨습니다. 오늘 잠시 앞으로 모셔서 축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만현 회장님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주택관리협회 조만현 회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공동주택 시설물의 유지관리 또 그중에서도 공동주택 건축물의 성능을 어떻게 선진화해서 이 다중이 24시간 거주하는 이 공동주택에서 그간 겪었던 대형 사고를 위원회 예방할 수 있다 지도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그런 저희 업계의 바람을 꼭히 달성해주는 데 큰 기초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선미 회장님이 오늘 축사할 예정이었는데 오늘 그 앞에 참석을 못하셨고요. 지금 정익수 회장님 잠깐 인사만 좀
잠깐만 자리에 일어 주시겠습니까? 네, 공동주택 보수협회장님이십니다. 정익순 장님께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성동원 공동주택 사회장님이신 우리 김재성 감리사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김재성 선생, 아, 지금요. 네. 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재성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동주택을 위해서 태어난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30년째 올해 공동주택을 맡습니다. 제 운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해서 이렇게 신도시에 공동주택 아파트 현장을 발령받았습니다.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공동주택 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설 그 시공 현장에서 한 17년 정도 아파트를 경험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신축이 아닌 기축 아파트, 기축 아파트의 장기 수선 계획 공사에 대한 설계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건축한지 확정된 단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또 하나의 이슈가 무량판 구조. 무량판 구조가 이제 대단히 아파트 발전자분들의 이슈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그 일기 신도시 때의 지하차장의 이렇게 골조를 보면 대부분 기둥과 기둥 사이에 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야 튼튼하거든요. 그런데 그 보가 없다 보니까 무량판 구조 보가 없어서 자꾸 이슈화가 됩니다.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 제가 30년 동안을 쭉 살펴보니까 일기 신도시 때는 구조 설계 안전율도 훨씬 더 좋았고, 그다음에 보험사 있었고 국민들한테 좀 알려줘야 돈도 좋다고 없고 진짜 편한 생활을 하려면 아무래도 보수공사가 적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오늘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를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역시 그 건축성능원의 우리 그 공동주택 센터장님으로 역할을 하고 계신 김재성 감리사님. 네, 다시 한번 수고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 관리하면 우리 관리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 관리의 우리 윤선영 전문인이 발표를 하시는데, 주제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 현황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은 15분 내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성입니다. 저도 저 주택관리사께서 강의를 많이 해봤는데요. 오늘 같이 내밀이 많으신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되어서 좀 떨리기도 합니다. 위탁관리회사, 관련 회사를 보통 이제 공립관리 법령에서는 관리 주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관리 주체 관점에서는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특별한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공동주택관리법 63조에 관리주체의 업무가 적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시설관리의 특판 결국은 필요하다. 우리 주택관리사들 잘 보시면 시험 과목이 이거예요. 민법, 회계원리, 그 다음에 시설관리죠. 주택관리사가 되려면요, 그걸 해서 괜찮은 정보를, 다른 나라 같은 데도 이런 업데이트 정보나 유지관리 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하는 나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빨리 그 길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에서 공급 유지관리에 대한 실수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두 개의 주제가 끝났습니다.
하는데요. 아까 안내해 드렸다시피 사진을 먼저 좀 찍고 휴식 겸 사진을 찍고 가는 순서를 사진 잘 나오는데 표정이 안 나오네요. 남자분들 아침에 화장 안 하잖아요. 네. 입도에 침 좀 바르봐요. 입도에 침 좀 바르고 표정을 부드럽게. 자, 여기 보시고요. 앉으신 분들 허리 좀 펴세요. 딱 자연스럽게. 자, 찍어볼게요. 하나, 둘, 잠깐만요. 조금 두셔야 되는데. 다시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다섯, 파이팅! 파이팅! 자, 전체 똑같이 굽혀야 되니까, 구호를 제가 외칠게요. 제가 멸치 한번 대가리 하세요. 멸치! 대가리! 아니, 대가리 협박하면 안 되고요. 부드럽게. 자, 다시요. 자, 멸치! 대가리! 멸치! 대가리! 멸치! 대가리! 강남 스타일로. 강남 스타일입니다. 제가 강남 한번 스타일 하세요. 네. 자,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땡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공동주택시설 관리에 대해서 지금 국제적으로 그리고 국내 상황에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사회 변화가 상당히 커다란 변화를 이루고 있고 그 변화에 맞춰서 역시 공동주택시설 관리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 가장 기반이 될 수 있는 시설 관리에 대한 국내 표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만이 기반을 제대로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적으로 법령 정비와 법령에 따르는 실행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산업에 대해서 제대로 적용하기 위한 방침이 정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명식 회장님, 예, 박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참석을 높여서 이렇게 또 정성껏 동영상으로 또 제작을 해 보내주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네 번째 주제를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공동주택 공동전기현황 및 절감 방안에 대한 주제입니다. 세린테크의 최동환 대표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최동환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부분에 저희가 그 네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전기 부분의 그 어피싱이라고 하는 건데요. 오토부와 최적 교재가 필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50%까지 그 절감할 수 있고요. 예. 예, 모형도인데요. 그 왼쪽에 1에서, 아니, 오른쪽에 보시면 1에서 0까지 있잖아요. 그 1에서 0번까지 메모리를 저장하게 되겠습니다. 상황을 기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우측에 보면 사선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 변폭이 있고, 최대까지 있는데, 이 토크입니다. 토크 세기를, 볼 수 있는 거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 16.4 상단에 보면 16.4라는 게 있고 이것은 이제 어떤 그 인버터의 주기와는 어떤 전류 미리암표거든요. 네. 그래서 값으로 해서 값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잘 사용하시면 어떻게 결국에는 저렇게 비극이 발생한다. 조성범이의 사람을 찍어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또 만졌습니다. 시간이 좀 쫓겨서, 예, 잘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아, 중간에 지금 그, 사진 촬영이 들어가 있는 그 상황이 있어서, 예, 조금 더 지연했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예, 복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홈 네트워크 해킹 이슈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우리 아라그 네트워크의 최영근 본부장님, 예,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해킹 이슈 및 보안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아라드 네트워크의 최영근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용들은 뭐 전국의 아파트에 사시는 그 국민들이 약 70%의 인력들이 그 아파트에 거주하시는데 그 사시는 거주하시는 아파트에 홈네트워크라는 보안이 그 보안에 대한 이슈가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상식 차원에서 한번 가볍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 원인 분석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전문 인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소홀히 된다.
이 유지관리 이슈는 아파트 홈네트워크가 단순하게 월패드를 통해서 문을 열거나 이런 단순한 시스템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즘에 최근에 도입된 아파트는 이런 무인 택배나 주차 관제나 다양한 공용부 서비스가 있고 월패드를 통해서 보어라 이런 가스 검침 등 다양한 기기를 제어해주는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걸 또 추가로 설명드리면 이 보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면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안전설비나 에어백을 다는 이런 단말 보안도 해야 하고 고속도로를 갔을 때 음주운전자가 있는지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 있는지 이런 셔터 역할을 하는 경계보안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보안은 완벽하진 않지만 홈네트워크에 어느 정도 적용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이런 네트워크 분리 보안은 고속도로를 탔을 때 차선을 바꾸거나 역주행을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그런 사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차량별로 전용 자기가 갈 수 있는 차선을 지정해놔서 차량의 경로 변경이나 역주행으로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사고 리스크까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그 관리 주체 분들은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사전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영근 본부장님이 아주 임팩트한 좋은 주제로 아주 정보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우리 저 건축성공원의 성공 원장님으로 계신 우리 정황목 원장님이십니다. 우리 신계정 공동주택 필요성과 그 요소기술 소개, 요소기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박수로 여러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이 아마 좀 많이 지났는데 저는 한 3시 52분이니까 4시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공동주택에 특히 이제 지하주차장에 벽식을 하게 되면 차가 못 들어가니까 위에는 벽식구조 벽으로 만들고 아래에는 그 기둥식구조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현재까지 그 아파트 관리소장님이나 그 건설사에서도 늘 고민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지금 잘한 건데 이 부분이 지금 늦거리, 이번에 LH에서 빠진 게 바로 이 늦거리 빠진 게. 늦거리 빠질 때 여기 있는 이 콘크리트 자체의 강도하고 이 늦건 두 개가 전단이 있게 되는데 지금 계산을 제가 해보면은 바로 여기 이제 위에 나오는 게 지금 여기 콘크리트고 여기 늦거리입니다. 늦거리 이 힘을 가지고 여기 이제 실제 하중에 의해서 적게 되면 무너지고 하중보다 크게 되면 이제 안전하다 그런 설계에 의해서 예제를 하나 좀 풀어보면은 바로 지금 이 상태에서의 늦거리 가지는 힘은 얼마냐면은 228kN 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요게 반면 콘크리트가 전달이 돼서 요거 버텨주는 요 힘은 얼마냐면은 147kN 나왔습니다. 여기 늦끈 두 개 요거죠. 요 힘 요 철근과 요 철근인데 그 두 개가 버텨주는 힘이 얼마냐면은 계산해 보니까 약 228kN 나왔어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안전율을 역지출을 곱하게 되면은 281kN 요 정도가 지금 요 견디는 힘입니다. 우리 설계에서. 그런데 하중이 얼마냐면 280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 하중보다 크기 때문에 이 건물이 지금 안 무너지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버티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왜 붕괴 되느냐 바로 요 늦근 요 VS가 요가 281kN 여기 높습니다. 없기 되기 때문에 높아지면은 바로 실제로는 110kN밖에 안 되죠. 요 콘크리트 안전율 곱해버리면 그리고 힘은 280이니까 당연히 못 견디고 붕괴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안전율을 무시하고 순수하게 붕괴되고 안 되고는 안전율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 봤을 때는 실제로 147kg의 그 견디는 콘크리트가 견디는 힘과 그 다음에 하중은 실제로 200kg 정도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적으면 무조건 붕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LH 그 아파트가 붕괴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에 이러한 왼쪽에서 보이는 멋있는 이런 이제 아파트가 나오게 되고 우측에 있는 것은 RC 벽식조죠.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패시브 증유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뿌디포트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고 좀 더 우리가 인간다운 생활 아파트에 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간단하게 제가 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감사합니다. 시간을 제가 감사합니다.